대한조선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중형급 컨테이너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유럽의 한 선사와 7,200 TEU급 컨테이너선 4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2023년 4월부터 건조해 나서 1년 뒤에 차례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대한조선은 그동안 아프라막스급 탱커를 주력 선종으로 삼았지만 2020년 셔틀 탱커, 2021년 LNG 이중연료 추진선박, 2022년 중형급 컨테이너선으로 선종 다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